안녕하세요. 저는 풍기초등학교 영어 선생님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저의 하루를 관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합니다. 같이 가볼까요? 고고! 출근 준비의 마지막은 아침 식사입니다. 야근하다가 옆반 선생님이 김밥 한 줄이 남으셔서 주셨는데 그걸 아침으로 먹을 겁니다. 이제 출근 준비를 Nope. 마쳤으니까 출발해 볼까요? We used to do 네, 출근길에 가면서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요. 저는 영어 선생님이어서 영어 공부를 위해 영어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EBS 영어 라디오를 듣고 있고요. 네, 이제 가면서 할 일을 머릿속에 대충 정리하고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은 할 일이 굉장히 많네요.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 하루입니다. 네, 그러면 계속 학교에서 볼게요. 드디어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교실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발열 체크를 해야 돼서 발력 체크하는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저희는 오자마자 발열 체크를 해야 들어갈 수 있어서 원래는 저희 현관에서 했는데 요새는 추운 날씨로 인해서 비도착식을 실내로 옮겼습니다. 식으로 네, 발열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저의 역할은 친구들이 줄을 잘 서는지 살펴보는 일인데요. 사실 친구들이 반년 동안 다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저의 할 일은 인사하는 기계입니다. 어서와. 어서와, 나. 체크를 하고 난 다음에 교실로 가고 있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름다운 자료들이 보이네요. 이건 전부 다 다문화에 관련된 자료들인데요. 저희 학교는 다문화 정책학교에 선정되어 다문화에 관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 오면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원어민과 함께 코티칭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원어민과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저한테 영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저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영어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는 성취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저희 영어과에서는 도전 성취 영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점심을 먹기 전에 손 소독을 하고 밥을 먹으면 됩니다. 오늘 점심 어땠습니까? 맛있었어요. 아, 최고입니다. 오늘 점심 어땠습니까? 엄청 네, 저희 학교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고요. 이렇게 차례대로 줄을 서서 밥을 먹습니다. 네, 아주 귀엽죠? 네, 오늘의 점심은 맛있는 덮밥인데요. 만두랑 파인애플이 맛있어 보여요. 다른 반에서 시울림에 관련된 특별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방과 후에 영어 튼튼 수업이 있어서 튼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pizza. Pizza, I like. Do you like chicken? Yes, I do. Yes, I do. 네, 와, 4점. 오늘의 시작은 일단 숙제 검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수업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업무도 많습니다.
업무를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보세요. 네, 드디어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밖에 보면 새까만 밤이 되었어요. 너무 힘드네요. 집에 가서 푹 쉴 거예요. 안녕. 네, 여러분들, 저희가 또 어떻게 2021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끼고 온라인 수업도 많이 해서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아마 2021년에도 코로나가 계속되어서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는 온라인 수업에 많이 익숙해졌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물론 열심히 했지만 아! 준영이 뭐야? 이건 뭔데? 야 그거 던지면 큰일 나. 준영아